9월 1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녹색 여성연합회와 부산 녹색 어머니회가 참여하는 사랑의 빵 나눔 행사가 지난 24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열렸습니다. 녹색 여성연합회와 부산 녹색 어머니회는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힘써온 동시에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사랑의 빵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든 빵에 어린이들을 향한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우리 회원들이 직접 이렇게 모여서 빵을 직접 만들어서 나눔을 진행하려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정성 들여서 만든 빵을 우리 그 아동 지역 보호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보호기관을 통해서 이 빵을 나눔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정성 가득한 빵을 먹고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게 잠시라도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저희 녹색 어머니는 늘 교통봉사 위주로 스쿨존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빵 나눔 실천을 위해서 빵 만들기 봉사를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훨씬 더 즐거워하고 이런 봉사도 있다는 것을 한번 더 깨닫게 되었고 제가 처음 빵을 만들어 봤는데 너무 재밌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먹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역사회와 같이 나눔 봉사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안에서 나온 빵들은 봉지로 포장하여 박스에 정성스레 담아둡니다. 이날 만든 500여 개의 빵들은 지역 아동센터 및 아동보호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지역사회가 활기로 가득 차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경영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청년과 함께하는 스마트 농업, 에그테크로 여는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서울 AT센터에서 제9회 에이팜쇼 창농 귀농 고향 사랑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에 9개 시군이 참가하며 수도권 지역의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책 설명 및 개인별 맞춤형 상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첫날인 8월 2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완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지사는 전북도와 시군 홍보관을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농촌에서 제2의 삶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젊은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더 확대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등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국산 김치 인증업체 사용 표시제가 전남 지역 대표 관광지 음식점 등으로 확산하면서 김치가 안전한 음식 관광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산 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에서 공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등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 국산 김치 인증업체 사용 표시제 지정 실적은 총 5,396곳입니다. 이 가운데 순천 웃장 국밥거리 등 도내 유명 먹거리 골목과 관광지 25곳에 267개 음식점이 인증을 마쳤습니다. 전남도는 이들 먹거리 관광지 등 음식점이 관광객에게 안심 밥상을 제공하도록 한개 단체에 1,000만 원을 그리고 국산 김치 사용업소로 지정받은 음식점은 식재료 구입비로 한 곳당 25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을 찾는 관광객과 소비자를 위해 국산 김치를 새 모델로 한 안심 밥상 먹거리 골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올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